오늘 함께 난 하나님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에스겔 16장 우리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16장 우리 35절에서 우리 43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한 절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 음녀야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네 누추한 것을 소들며 네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여 네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네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함 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네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네 누각을 헐며 네 높은 데를 부수며 네 의복을 벗기고 네 장식품을 빼앗고 네 몸을 벌겨 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치르며 불로 네 집들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네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리한즉 나는 네게 대한 네 분노가 그치며 네 질투가 너에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을까요? 네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네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네가 이 음란과 네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2020년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이 수요 새벽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잘되게 하고 범사를 잘되게 하고 만사 형통 강건한 복을 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드리거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좀 강한 표현으로 시작하죠. 그러므로 너 음녀야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짧은 구절이지만 35절 말씀이 굉장히 짧은 구절이지만 그러므로 너 음녀야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굉장한 메시지가 여기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는 사람이 누군가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굳이 음녀라고 칭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 말을 좀 들어봐라 하시거나 내 백성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내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오늘 하나님은 너 음녀야 이제 야훼의 말씀을 들을 것을 말씀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비록 음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아직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그들한테 들려주신 까닭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주님이 촉구하고 계신 겁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미 음녀가 되었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래도 좀 들어봐라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죠.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이런 생각도 들지만 동시에 야,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악독한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그 악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주님의 인내는요 언젠가는 그 진노의 개수가 차면은 죄악의 개수가 차면은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뜻을 돌이켜서 주님 뜻에 우리의 삶을 맞추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은혜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녀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은 음녀라고 부르시면서 징계하실 것, 심판을 선언하시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과 결혼한 순결한 신부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가나안의 우상들, 주변 나라들 섬기던 잡신들을 그들이 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마음으로만 우상을 숭배한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로 인하여 그들의 몸을 더럽히고 마음을 더럽혔습니다. 심지어 가증한 우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자녀들을 불살라 제물로 바칠 정도였습니다. 이에 주님께서 사방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의 벌거벗은 몸을 다 공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의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절입니다.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네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예루살렘이 즐거워했던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뿐 아니라 예루살렘을 미워하던 모든 자도 모아서 예루살렘을 대적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대신에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애굽, 아수르, 바벨론뿐만 아니라 그들이 미워하던 블레셋까지 모아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가늠하고 살인하는 여인을 심판하시는 것처럼 심판하시겠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3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내가 또 가늠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함 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네게 돌리고.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이스라엘의 행태가 어떤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니 예루살렘은 세상의 방식으로, 죄의 방식으로 자기를 꾸미고 살았습니다. 심지어 이웃의 생명을 죽이면서까지 죄의 이득을 얻으려 했습니다. 가늠하고 피 흘리게 하고 살인하고, 심지어 여러분 자기 자식을 죽일 정도니까, 몰래게 제사의 제물로 불살라 바칠 정도니까 왜 자기 자식을 불살라 우상에게 바쳤을까요? 나 복 받으려고.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기의 이득을 위하여,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인 그들의 아들, 딸들을 불살라 바쳤다는 사실이 어떻게 이해할 만한 상황이겠습니까? 하나님은 피 흘린 예루살렘에게 피를 요구하셔요. 흘린 피의 값을 갚게 만드십니다. 화려하게 꾸미고 또 치장했던 예루살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면 나만 할 것이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붙잡아주시고 세워주시는 거룩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나서야 음행을 그치게 되는데요. 본문의 41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41절입니다. 불로 네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네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참 좀 그렇습니다. 음행을 그치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강도당할 것 같은 신세가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강도 같은 짓을 하면서 살았거든요. 뿌린 대로 주님이 거두게 하신 거죠. 그래서 다 잃어버리고 다 무너져서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돈이 없는 거예요. 우상에게 줄 돈이 없는 거예요. 우상에게 줄 돈이 없게 만드셔가지고 우상 숭배를 못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음행이 그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이 얼마나 터지셨을까, 뭉개졌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심판하신 후에야 하나님께서 분노를 그치시고 질투가 떠나고 마음 평안하고 다시는 화를 내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본문 42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그리한즉 나는 네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네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예루살렘을 심판하신 후에야 이런 분노가 그친다는, 마음이 평안하시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참으시고 참으실 때 막 화가 막 끓으시고 막 질투가 막 올라오시고 마음이 굉장히 막 불편하시고 화가 많이 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까지 참으셨는데도 이스라엘이 끝끝내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분노를 이스라엘에게 심판으로 부으시죠. 그동안 이스라엘 때문에 받았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는 이스라엘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심판의 불을 내리신 다음에.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심판의 불을 내리게 되신 하나님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자기 옛 처지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본문의 4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43절입니다. 네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네 행위대로 네 머리에 보응하리니 네가 이 음란과 네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멸망,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언제 죄의 길로 갑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우리가 언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 너무 다른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받은 은혜를 헤아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하나님으로 모시게 됩니다. 받은 은혜를 잃어버릴 때 우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죄의 길로 살게 됩니다. 어디까지요? 자식을 자기 욕망의 제물로 불살라 바칠 정도로. 오늘날에는, 우리 사회는 자식을 우상에게 불로 바치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자식을 불로 우상에게 바쳤다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심정적으로, 영적으로 자식을 우상에게 바치는 경우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도구화하는 것. 자식은 여러분 절대로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자식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잠깐 맡기신 것이에요. 오늘 에스겔 말씀을 보면, 어제도 보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긴 내 자녀라고 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요?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어머니를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아버지를 보며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역사가 흘러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명절 연휴 때 가족끼리 모이셔서 가정예배 드리실 때에 이거 한 가지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주신, 아빠에게 베풀어주신, 엄마에게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녀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그래도 그들 또한, 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아들도 아끼지 않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깨닫고, 할렐루야, 믿음의 가정이 굳건하게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명절 연휴 때에 홀로 보내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니 여러분 외롭다 말하지 마시고 주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공동체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속을 썩이는 유일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저는 참새가 하나님의 속을 썩였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우가 하나님의 속을 썩였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인간만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도 하고 또 기쁘게도 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믿음으로 우리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집 나간 탕자를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신 아버지이십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의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오늘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더하시기를 소망하며 성령 충만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